서울시청 그리고 안양시청, 서천군청 이렇게 총 3개의 팀이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졌지만 일단은 그 색깔은 일단 이 선수들이 바꿔가야겠습니다. 올해 과연 어떤 선수들의 활약이 또 돋보이게 될지. 서천군청 서울시청의 고영호, 안양시청 이정태, 서천군청의 김우삼 첫 번째 주자입니다. 400m 릴레이 남자 결승전 경기. 네. 서울특별시청, 안양시청, 서천구청은 대한민국 대표 이 단거리 명문 팀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단거리 명문 팀들의 자존심 싸움이 바로 400m 계주 경기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눈을 감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끝납니다. 400m 릴레이 남자 결승전 출발합니다. 자, 세 명의 선수가 속도를 초반부터 끌어올립니다. 네, 안양시청이 가장 먼저 2번 주자에게 배턴을 넘겨줬고요. 네. 자, 서천구청도 이재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하 선수의 가속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신장 차이가 있으면서 조금씩 격차를 좁혀 나갔지만 계속해서 그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안양시청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는 이용화 선수인데요. 마지막 주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마지막 직선 구간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올지. 문혜진이냐 오승우냐, 오승우냐 문혜진이냐. 문혜진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네, 문혜진 선수는 앞선 100m 경기에서 사실상 부정 출발로 인해서 실격 처리됐지 않았습니까? 네. 자, 400m 계주 경기에서 그와 같은 아쉬움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양시청의 4명의 선수들이 한 몸이 되면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갔고 결국에는 가장 먼저 들어오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네, 안양시청과 서울특별시청, 뭐 서천구청 내로라하는 단거리 명문팀이기 때문에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자, 서울시청과 안양시청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결국 안양시청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스타트는 3명의 선수가 거의 동시에 진행을 했고 이 스타트를 끊자마자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주자도 역시 안양시청이 먼저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자까지는 사실상 서천구청이 서울시청과 거의 비슷하게 배턴을 주고받았는데요. 3주자부터는 서울특별시청이 서천구청을 앞서면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팀이 경쟁을 마지막에 하면서 문혜진 선수와 오승호의 맞대결이었는데 이 문혜진 선수의 속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으면서 마지막 결승선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400m 남자 결승전 릴레이 경기 문혜진 선수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팀에 우승을 안기게 됐고 그리고 금메달까지 목에 걸게 됐습니다. 네. 정말 계주 경기 정말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도 선수들의 경기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고요. 각축전에서 안양시청이 당당하게 서울시청과 서천구청을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양시청이 39초 78, 서울특별시청 39초 94, 그리고 이어서 서천구청이 들어왔습니다.